안녕하세요. 오늘은 애프터스쿨 나나 메이크업을 해볼 거고요. 제일 먼저 비비크림을 얼굴 전체에 발라주시고, 그 다음에는 파우더를 얼굴 전체에 발라주셔서 얼굴을 매트하게 만들어주세요. 그리고 브론저를 이용해서 얼굴을 조금 더 슬림하게 보이게 만들어주시고요. 그리고 코와 눈썹이 연결되는 그 중간 부분을 브론저를 발라주시면 코가 좀 높아 보이고 얼굴이 조금 더 또렷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하이라이터를 이마랑 코 중간 부분, 그리고 턱끝, 광대 앞쪽을 중심으로 발라주시고요. 네, 이제 눈썹을 그릴 건데요. 눈썹은 제 눈썹보다 더 두껍고 조금 더 일자로 되면서 끝에 눈썹 산이 거의 없는 정도로 그렇게 그려줄게요. 제 원래 눈썹보다 조금 더 밝게 보이기 위해서 갈색 브로우 마스카라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발라줬고요.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할 건데요. 제일 먼저 매트한 바닐라 색상을 눈 전체적으로 발라주셔서 베이스를 깔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. 그리고 붓펜 아이라이너를 이용해서 캣아이를 그려주세요.